독도는 어디 땅이야?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입니다. 에?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땅이지! 지금은 AI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AI를 교육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영어권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소버린 AI예요.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AI를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반도체, 엄청난 데이터,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등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글, 마소,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니 AI가 필요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AI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 AI 기업들이 가격을 갑자기 올리거나 AS를 늦게 해준다면 그 기업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버린 AI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대표적이에요. 개발 초기부터 한국어 기반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한국 특화 지식에서는 GPT-4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운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4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출범할 예정이고요. 이탈리아는 3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또 프랑스의 AI 위원회는 정부에 5년 동안 매년 5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대비 약 700억 증가한 7,772억 원을 AI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각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개발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AI에 꼭 필요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회장인 젠슨 황도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젠슨 황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첫 번째 물결을 주도했다면 2차 물결은 각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자체적인 AI를 구축할 거로 전망했어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소버린 AI가 꼭 진행되기를 바랄 텐데요.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전 세계의 GPU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매출도 지금보다 올릴 수 있겠죠?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나라 편도 들어주고 매출도 올리고 일종의 꺽먹고 알먹고 일석이조인 거죠. 소버린 AI가 확산하면 각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자체적인 목적에 맞는 AI를 구축할 수 있게 돼요. 사실 ChatGPT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각 기업이 목적에 맞는 AI를 만들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통계, 보고서, 전략, 시장 분석 등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각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AI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프랑스는 미스트랄 AI사의 르챗이 있어요. 이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연합 국가의 언어로 분석을 수행해서 유럽 사용자에게 적합한 분석 결과를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요. 중국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소버린 AI를 구축했는데요. 스타트업 문샷 AI가 중국 문장에 특화된 챗봇 키미를 선보였고 바이두는 챗봇 어니를 출시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플랫폼에 맞서 AI 챗봇인 타이드를 개발 중인데요. 대만 문화와 전통, 한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혹시 지난 7월에 MS 클라우드 장애로 항공,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던 거 기억나세요?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업체가 해결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AI도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지수는 6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